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은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첫 타를 맞이해서 명지대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볼 건데요. 저희가 어디를 갈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같이 가볼까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 저희는 지금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카페는 어디냐면요, 인문 캠퍼스 본관 앞 초록색깔 건물인 2층 건물에 있는데요, 바로 통신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통신은 2층, 3층,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2층은 편안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층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여러 명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룸도 준비되어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층에는 흡연실과 테라스도 있는데, 밤이 되면 테라스가 아주 이쁘니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밤 수플레부터 달콤한 피치 퐁신 수플레까지, 여기에 어울리는 에이드, 티, 그리고 맛있는 크림이 올라간 커피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문할 건데 혹시 수플레 하나랑 음료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이제 티라미수 퐁신 수플레랑 밤 수플레,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먹어봤던 것 중 가장 맛있는 건 애플티가 가장 맛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수플레 중에서는 밤 통신이랑 티라미수 둘 중에 하나요? 네. 뭐가 더 맛있나요?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티라미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티라미수 하나랑 티라미수랑 애플티 하나랑 그리고 아인슈페 하나 주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약간 구름 위를 걷는 느낌? 솜사탕을 먹는 느낌이랄까? A few moments later. 여기 이제 저의 원피. 제 단골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인슈페너를 마셔볼게요. 제가 여기 이거 마셔봤는데 이 크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달콤한 크림과 이 쓴 아메리카노의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애플티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요, 오, 맛있는 향이 나요. 아, 잘 저어주고 흥분했나봐요. 진짜 할게요. 자, 잘 저었고 마셔볼게요.
되게 건강한데 엄청 맛있는 맛?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달달한 거랑 먹으면 좋은 느낌? 이 조합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하루 퐁신에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어봤는데요. 퐁신은 일단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특히 잘생기셨습니다. 저의 오늘 퐁신의 최종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5점이에요. 저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통장을 바치겠습니다. 저희가 리뷰했으면 좋겠는 카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희가 리뷰하러 출동합니다.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 지금까지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은지였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